PMS 시스템에서 수요 조사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MS 시스템의 연구원 회원으로 로그인 후 수요 조사 탭에서 수요 조사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요 조사 등록 화면에서 필수 입력 값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하단에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술 수요 조사서를 업로드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시 저장할 수 있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수요 조사를 최종 제출합니다. 수요 조사 조회 메뉴에서는 임시 저장 및 최종 제출한 수요 조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MS 시스템에서 수요 조사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수요 조사 등록 화면이 뜨게 되고 기본 정보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각 항목 앞에 빨간색 점은 필수 입력 항목임을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는 회원으로 가입 시 입력한 개인 정보이며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 정보 수정 메뉴로 이동하여 개인 정보를 현행화하면 됩니다. 각 항목을 입력한 후 수요 조사에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 업로드 방법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선택 후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되며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을 원하실 경우 기술 수요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출 이전 상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을 완료한 후 수요 조사 조회 목록에서 제출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조사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